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이 구속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안 가겠다 이렇게 뜻을 내비쳤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선 패배에 대한 대가다, 모욕적이다. 자, 검찰소 또 오라고 하니 주말을 이용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얼마나 한다고 이재명 지금 본인이 일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그러면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다가 본인이 다시 소환해서 오라고 할 때 안 간다고 하니까 바로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자, 영장 청구하는 것을 피해보려고, 구속을 면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가겠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머리를 다 돌려가지고 검찰 수사를 피해보고 구속을 면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 오르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의 꼼수 중에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누구도 이재명에 대해서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가 아닙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하고 선거 당락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됐고 그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유동규, 남욱 그리고 김만배 이미 구속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본인이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쌓이고 차고 넘치는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대선 패배했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쇼가 넘어갈 줄 알고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배해서 각 사회 분야가 태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각으로 태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고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서원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가 아니라 정의, 사법, 심판을 보니까 법의 기준으로 봐도 상식으로 봐도 이재명은 자, 우리 사회에서 같이 있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우리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나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니다. 벌써 감방에 가도 가야 할 인물인데 그렇게 세치혀로 요술로 이렇게 마구 돌려가지고 자기 변명 합리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번에도 주말에 검찰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출석 일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할 수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기 이 구속을 피해보려고 계속 선동질하는 거기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동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작을 하고 이런 게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KBS 9시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15분 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조목조목 이렇게 해명하고 그런 거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이런 게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검찰 출석 때도 당무가 없는 주말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해서 출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기자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이재명 같은 이 도둑의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리, 토착 비리 의혹, 그리고 이 권력과 결탁하고 자, 이 업자들과 짜고 이런 이 도둑들, 사기꾼들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걸 검사가 나서서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검사의 나라다. 탄압하고 있다. 성자가 밝혀지려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자, 우리 국민들이 마치 바보인 줄 알고 이렇게 새치혈을 가지고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번 출석 때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처음으로 초안됐던 지난 10일에는 의원 40여 명이 또 지난 28일에는 20여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유난히 처음 그날 새벽부터 아니 전날부터 밤새고 조수가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고통받는 것보다 너무 안타깝다. 저와 변호사가 갈 테니 추운 날씨에 고통받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출석하기 전에는 편지를 쓰고 지난번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자 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재명이 아닌가. 그래놓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자 왼쪽에서 한 이야기가 오른쪽에서 한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게 이재명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속임수, 선전선동의 기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이 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웃었길래 기본 거짓말, 기본 사기, 기본 공갈도 모자라서 기본 핵에 망측한 논리로 국민들을 조롱하느냐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기본 사기. 자,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입국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까 뭐 검찰 출석하나 안 하나 이재명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또 몇 자 적어가지고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안에 들어가서는 잠깐만 변호사하고 상의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는 정진상의한 것 같은데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또 자기가 사인하고 한 서류를 보고, 잠깐만, 변호사 불러달라 해가지고, 또 검사 없는 데 가서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진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슨 출석 의미가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출석 안 하는 게 자체가,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걸 피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출석하겠다 한 거고, 그리고 출석하더라도 이게 내가 제가 있어서 출석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졌기 때문에 출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선거 진 사람들은 전부 다 출석하고 있나? 대한민국에 선거 진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뭐 이런저런 선거에 진 사람들 전부 다 이재명 말대로 출마하고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거는 선거에 졌기 때문에 구속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치 보복에 희생된 사람이고 이재명은 범죄에 희생된 사람이다. 범죄, 희생이 아니죠. 범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그걸 마치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가더라도 A4 용지 가지고 딱 제출하고 입을 담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범죄자가 나라를 흔들어대는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말 창피하다. 이런 댓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할 뻔했다고 하니까 섬뜩하지 않나?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나? 자, 억울하면 직접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엉뚱한 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웃기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더 이상 국민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요술을 부리고 말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댓글 좀 바로 잡아놔라 지금 당장 집어넣어라 이런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제 입 다물고 바로 제 발로 걸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